오늘은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의 저자 주은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 저자 주은숙입니다. 저는 11년째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이기도 하고요. 21년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영어교육 전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현재는 작가와 강연가 그리고 MF케어라는 마케팅 독서 토론 모임을 이끌고 있는 리더이기도 하고 마케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11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하신 거죠? 맞아요. 원장으로서. 네네. 어떠세요? 학원은 뭐 11년 동안 운영해 보시니까 네. 코로나도 겪으신 거고 맞아요. 약간 이제 좀 저출산 요즘에 좀 심하잖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7년 동안은 정말 재밌게 일을 했거든요. 학원을 하게 된 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들 큰 꿈을 품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막상 경험해보면 밖에서 보는 거랑 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나와서 이제 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원을 시작했고 네. 7년 동안은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학원도 잘 됐고 재밌게 네. 일했고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가 된 타이밍에 굉장히 잘 준비된 프로그램과 또 7년의 어떤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학원을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딱 해서 1월에 딱 인테리어에서 야심차게 옮기고 저희 학원이 사실 광고 같은 거 없이 입소문으로만 오는 학원으로 동네에서 굉장히 소문이 잘 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장소를 이전하고 나니까 그 한 달 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어른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울감이 심했잖아요. 네. 아이들도 정상적인 어떤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학습 리듬이 깨지면서 또 저희 장계제 학생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코로나 블루로 신입은 안 들어오고 있던 아이들은 퇴원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그때 어려운 시기를 저도 겪었어요. 그러면은 그 왜 이전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네. 이전했던 상가가 저의 상가예요. 그래서 그 왜 이전을 했냐면 이제 네. 세입자분께서 계셨고 그 전에 운영 의사를 밝히셔서 이제 재계약이 되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가신다고 하시는 바람에 이제 공실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세입자가 바뀌면 건물 주인이 그 상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임대인을 보호해야 되는 임차인 보호 그거 보호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들어오시면 제가 제 상가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같은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그러면 한번 옮겨서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내가 성장을 점프업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완전 다른 동네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건물에서 저도 참 그때 너무 저도 당황스러웠던 게 저희 학원의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언제나 신입생이 끊이지 않았고 동네에서 잘 좀 이렇게 평판이 좋은 학원이었는데 네네. 학원 그 브랜드 체인지를 하니까 간판이 바뀐 거죠. 간판이 바뀌었고 위치가 불과 한층 내려갔을 뿐인데 네. 이름이 바뀌니까 그 학원이 그 학원이라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마케팅을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코로나라서 어디 나가서 마케팅은커녕 재학생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등원이 어려웠거든요.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그런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된 그 커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영어라는 그 핵심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쓰신 책은 경제 수업에 대한 책이에요. 경제에 맞아요. 관한 서적? 그렇죠? 네.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경제 입문서를 제가 쓰게 된 게 여기도 네. 조금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출발점은 개인적인 아픔이었어요. 코로나 이제 바로 전에 학원을 옮기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다는 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네. 겪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저는 학원 운영을 하는 동안 학원 외의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없고 언제나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사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학원은 자영업자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수입의 면에서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언제나 믿고 있었고 내가 내일을 똑바로 잘하니까 이런 위기가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에게도 세컨 플랜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경제 교육을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왜냐면 저도 밑바닥에서 공부하고 제 몸값을 올리면서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제가 성장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너희들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이렇게 취직을 하고 너희들 몸값을 키워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언제나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했던 그 말이 맞는 말인가를 멈춰서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제가 학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좀 수입이 불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 비주로 시작한 학원에서 이제 먼저 집을 샀고 상가를 샀고 세컨하우스를 언젠가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지기도 마련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네. 3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맞아. 대단하시다. 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투자한 게 아니에요. 왜요? 왜?
다 그냥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아~ 만약에 제가 경제에 대한 관념이 있는 사람이면 네. 어떻게 좀 돈을 불려서 내가 생활도 하지만 어떤 투자의 그런 관점으로 봤으면 그렇게 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실수를 한 게 수도권에 있던 집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네. 그냥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 일에 치여 사는 것 같다. 지방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까를 고민하다가 제주도는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있는 천안 정도의 집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전을 했는데 좋았어요. 레이크 뷰와 마운틴 네. 뷰가 동시에 있는 너무너무 네. 예쁜 집이어서 이제 그 집에 사랑에 빠져서 네. 심지어 공실로 비어있는 집을 황급히 네. 그 비수기 여름에 계약을 네. 하고 네. 저희 집이 이제 팔리질 않았으니까 그 집에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를 갔죠. 저희 집은 급하게 팔고 네. 이쪽을 갔는데 한 4년 정도 두 집 살림을 제가 한 거예요. 네. 한 번은 수도권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1년에 왜냐면 1,000만 원씩 깨지거든요. 네. 그 오피스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오려고 집값을 알아봤더니 제가 팔았던 집이 두 배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내가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노동 수입으로는 자산 수입의 어떤 그런 증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우리 동네 학부모님들은 돈 버셨는데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과연 얘네들은 자기네가 대기업 가서 엄마 아빠처럼 네. 열심히 살면 이 자기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았던 이 정도 수준의 집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집값이 얘네가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도 빚지지 않고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시세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됐고 내가 얘네들한테 그럼 조금 더 줄 수 있는 가치가 뭔가 네. 그래서 경제 독서 토론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의 생각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선생님 저는 공무원 할 거예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 인생의 끝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머님들 대상으로 독서 토론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작가님 경제 교육을 받으셨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경제 공부를 하신 건데 네. 경제 공부를 해서 어떤 걸 좀 알게 되고 깨달으셨어요? 경제 교육을 해서 네. 가장 크게 깨달은 거는 돈을 네. 버는 게 다가 아니다. 저는 왜냐면 네. 돈을 버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네. 벌었어요. 그리고 잘 벌었어요. 거의 평생 20살 넘어부터 거의 투잡을 했는데 중요한 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었으면 네. 그거를 잘 소비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내가 불려야 돼요. 근데 저는 버는 것만 잘했어요. 소비도 엉망이었고요. 돈을 불린다는 개념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원을 시작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때보다 빠르게 수입이 올라갔지만 그에 비해서 자산 증가분이 크지 않았던 거죠. 불리지 못해서. 그 말씀은 이제 버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맞아요. 네. 많이 버는 거가 일단 기본이긴 한데 네네. 번다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버시는데 1,0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2,000만 원 벌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버는 것과 내가 쓰는 것과 그리고 유지하는 것, 불리는 거를 각각 잘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작가님 책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네. 이제 이 문장이 되게 좋았어요. 좋아 보이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이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맞아요. 이 문장이 너무 저는 딱 박혀가지고 네. 이 문장을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된 건지 사실 이 문장이 나오게 된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할 때 학원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네. 이제 100만 원 받고 근데 사실 그것도 괜찮았어요. 괜찮죠. 일주일에 4일 출근하고 하루에 4시간 일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입이면 되게 만족감이 있었는데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돈은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냥 벌어서 하면 끝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영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커리어 상에 좀 영어 교육에 대한 그런 배경 학위 취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다 보니 수입이 조금 더 높은 직업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방문학습지 윤선생이라고 하는 방문학습지로 제가 이직을 했어요. 네. 근데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내가 일을 하는 것만큼 수입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집 방문을 해야 되다 보니 업무에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네. 해서 제가 일을 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으니까 일을 하는데 제한이 생기더라고요. 일을 제가 줄이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서른 초반의 나이였는데 네. 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네. 고사하고 내가 내 한 몸 추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회사 그때 본사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뭔가 교류하거나 그런 교육에 가거나 하는데 그분들을 봤는데 너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멋져 보이고 네. 지금 이제 사실 그 JYP 사옥으로 쓰는 건물 네. 거기가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본사 건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큰 건물을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는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되게 좋아 보였고 그런 그분들의 삶이 되게 부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당시 제가 근데 그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먼저 진학을 했어요. 네.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돈을 다 털어 쓰고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회사에 제가 다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안에 가서 보니까 어디든지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매월 고정급여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의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의 집값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버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조그만 원룸에서 그 옆에 조금 더 큰 원룸으로 옮겨가는 것조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그 물가를 월급으로 그 생활비로 감당이 안 되고 가방 하나를 살라고 해도 정말 몇 개월의 할부, 무이자 할부를 나눠서 정말 사야 될 정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아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리고 직장 생활이 저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네. 안정이 오래 일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평생 청춘을 갈아놓은 그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시점에 퇴사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보기도 했고 또 열심히 일하다 건강을 잃는 분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거 보면서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책에서 가난에 대해서 이제 표현해 주시기를 네. 불편 그 이상이다. 아... 근데 보통은 돈이 뭐 없다고 불편한 거 아니다. 네네네. 좀 불편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불편을 뛰어넘나 보죠? 가난해 보지 않으셨죠. 중학교 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난은 죄가 아니야. 불편할 뿐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깔깔거리고 웃었거든요. 네, 네. 그때 웃을 수 있었던 건 우린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는 살면서 굉장히 가난했던 시기도 있었고 굉장히 네. 삶의 여유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려서는 저희가 가난하다는 걸 인지조차 못하고 살았고 언제 제가 그걸 인지했냐면 20살이 넘어서 이제 저희가 고만고만한 딸 셋이거든요. 딸 셋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저희 집이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겼는데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차를 사고 그 당시에 여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네. 부자가 되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 셋이 대학에 가게 되니까 이제 이 아이들 등록금이라든지 이걸 한 번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첫째랑 셋째가 느끼는 그 체감의 정도가 달라요. 저는 첫째라서 사실은 비교적 혜택을 보고 살았던 네. 편인데 막내가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수도권의 우수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제가 지방에 있는 학교에 있는 바람에 저랑 세트메뉴로 묶여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학교를 포기하고 지방 국립대에 이제 수석으로 장학금 받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제가 저 때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축 원룸에서 저희가 생활을 시작했어요. 네. 새 원룸에서 깨끗한 그러다가 몇 달씩 생활비가 반값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되게 어려우셨던 상태고 그래서 나중에는 햇빛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 나무 문을 바로 열면 바로 그게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집에 정말 도둑이 든 적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 이상이라는 게 내가 어떤 선택의 제한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과 진짜 그런 여러 가지를 불편 이상의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가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작가님은 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라고 하는 건 돈이라기보다 사실은 부라고 하는 표현이 네. 맞겠죠? 저는 통제권이라고 생각해요. 통제권? 네. 그럼 부가 없으면 통제할 수 없다? 맞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면 원하는 거 원하지 않은 거를 사실은 자기가 인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 그거를 인지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뭐 여유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뭐 유튜브에도 부자 되는 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부자가 되지 못하고 네. 사실 아직 극히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가장 크게 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사실은 이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되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돈하고 행복은 사실 별개예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쵸. 가난하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쵸.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거는 돈을 많이 벌면서 제가 되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학원을 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두 배가 되고 직장 생활에 세 배의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까 두려움 플러스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객들이 나에게 제공받은 편리성의 대가로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건 사실은 합당한 거고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를 이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 저는 되게 죄책감이 느껴졌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이렇게 돈을 벌다가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무게와 책임감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원하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속에 이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된다고 해도 뭔가 하나는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건강이든 관계든 이런 식으로. 그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하지, 그렇죠. 나는 돈 많이 갖고 싶은데 근데 그 말뜻을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라는 것을 감당하고 통제하고 있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들이 보통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제가 물어봐요. 부자에 대해 너희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탐욕스러워요. 등골을 뽑아요. 등골을 뽑아 먹어요라고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주입된 이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돈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나눴던 대화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나요? 대화를 하지 않지 않나요? 맞아요. 일반 가정에서 돈 얘기를 하지 않고 돈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나 그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돈 얘기를 하면 돈돈돈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돈돈돈 하지 않으려면 돈에 여유가 있어야 돈돈돈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돈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돈 때문에 부모님께서 싸우신다거나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뭐 이런 거 부자는 탐욕스러워 이런 거를 우리도 모르게 주입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나중에 제가 돈을 벌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돈을 벌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제가 열심히 벌고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엉뚱한 지출을 항상 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 예를 들어 우리가 현금을 밤에 현금 다발을 밤에 많이 들고 싶어 어디 임기를 간다고 생각해볼게요. 어떠세요? 누가 빼앗아갈까? 맞아요. 이것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나한테 엉뚱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엉뚱하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저한테 이상한 일이 항상 생겼어요. 근데 20살 초반 중반까지 제가 항상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100%였다고 와닿지가 않아요. 이제 그 이제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잠재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랑 마음속에서 진짜 생각하는 그 의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저도 제가 이거를 스스로 발견했다기보다는 왜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돈을 모으지 못했고 진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과정이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미지가 만약에 긍정적이지 않다면 돈을 모은다고 그 돈을 유지하고 불리고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에 진짜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돈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돈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미지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써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 학원 원장을 하셨으니까 뭐 A학원은 뭐 똑같은 일주일에 2시간 하는데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B학원은 50만 원을 받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저 B학원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저 원장은 욕심이 많네. 라고 생각하기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그 50만 원을 받을 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나를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 자체가 그런다. 왜냐면 50만 원에 내가 비용을 받는 건 나는 남들과 다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돈을 받으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돈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제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걸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탐욕스럽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바꾸지는 못했어요. 뭐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쉽게. 맞아요. 바꾸지 못했고 근데 그거는 내가 그런 일단은 바꾼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아 내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건 일단 인지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 내가 지금 또 이런 예전에 그런 뭐라고 할까 예전에 그런 잘못된 믿음에 내가 또 붙들려 있네 라고 그 생각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사람 생각이라는
않느냐,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안 바뀌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괜히 돈을 주진 않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네. 그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내가 그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라는 그런 좀 스스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그 돈에 대한 생각들을 작가님 어차피 바꾸셨잖아요. 네. 근전적으로 바꾸니까 그 전에도 원래 돈 잘 버셨잖아요. 돈은 잘 벌었죠.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그 바꾸면 자유로워져요.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이죠? 아니요. 예전에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도 항상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라는 스스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나에게 어떤 스스로 의무감을 지웠어요. 의무감을 지우고 어떤 일들은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 책임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갇혀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은 그 서비스에 만족해서 나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어떤 되게 자신 있어요. 제 서비스를 말을 하거나 또 고객이 올 때,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이건 좀 그러긴 했는데 저는 아무나 고객으로 받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받으세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제 며칠 전에 신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엔 아이들이 하나 둘이고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시겠지만 그런 건 없거든요. 공부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끈기와 인내를 배우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 상담 오시기 전에 저는 말씀을 드려요. 상담하기 전에 설문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분의 생각을 먼저 파악하고 원하시는 방향성과 제가 제공하는 교육의 방향이 안 맞으면 그런 분들은 저희 학원에 저는 고객으로 판매하지 않아요.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돈에 대해서 잘 알고 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거, 불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돈을 더 많이 불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사실은 근데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목표라는 게 금전적인 목표만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이 부를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은 친구가 뭐 PC방 같은 데 가서 잠깐 게임하자고 하거나 작은 유혹이 들어와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눈앞에 쉬운 선택을 하고 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이런 약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거 해야 너희가 이번에 좋은 성적 받아라고 하면 끊임없이 설명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설명을 요구하는 거는 이걸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고, 자기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정말 되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필요해요. 다음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내가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이거에서 돈을 벌었대, 따라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가 출발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 출발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상태에서 그 시점부터 나의 어떤 수준에 맞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벌었다는 열매만을 되게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과정은 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투자에 대해서 쓴 부분을 봤는데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뭐 돈을 불리는 방법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투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 이 표현은 사실 좀 뭐랄까 낯설다고 했나? 맞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이 투자라는 말 자체도 저도 2년 전만 해도 뭐 투자가 뭔지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라는 말을 들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자산과 부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도, 내가 이 시간을 썼을 때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익한 무언가로 돌아온다면 그 시간은 자산. 예를 들어 내가 책을 한 시간 읽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 시간 했어요. 그럼 그 시간은 자산이 되는 시간인 거고
카페에 가서 한 시간을 썼는데 옆집 아줌마랑 한 시간 수다를 떨었어요. 그럼 그거는 자산은 아닌 거죠. 네, 특히나 그 말했던 내용이 네.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야. 뭐 만나서 하시는 얘기 중에 생산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여자들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네. 안 해도 되는 얘기. 연예인 얘기 뭐 이런, 뭐 이런 거. 네. 남 얘기 같은 거. 어쨌거나 네. 남 얘기하는 건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유익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시간을 자산으로 쓸 건지 부채로 쓸 건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비용인데 네. 사실 비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지출을 하게 돼요. 근데 지출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가장 많은 지출을 사용하는 게 생활비. 그리고 다음은 저축인데 사람들이 저축을 위한 저축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젠가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저축,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그런 시드머니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비용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책을 사서 본다거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들어가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인간관계인데 함께하는 다섯 명의 평균이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생각해 보실게요. 근데 보면은 네.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어떤 학력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입의 수준이라든지, 근데 정말 놀랍게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평균 연봉의 수입까지 되게 비슷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많이 배울 것이 없다면 주변의 인간관계를 바꿔야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이제 다음은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돈을 열심히 버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 좀 놓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핀팀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 중요하죠.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안부 전할 때도 맨날 건강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막상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은 생활 속에서는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요. 밤늦게 야식 먹고 그쵸. 뭐 아니면은 야식하면서 술도 한잔 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반복돼. 자주 반복돼. 맞아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말로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이 제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여기서 건강의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끝점에서 내가 성공을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현대인들은 저희 식단만으로는 영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 꼭 챙겨 드셔야 되고 운동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네. 보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을 20대 때 읽으니까 이게 건강이 참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자기계발서 읽는 분들은 이제 20대들도 있으니까 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맞아요. 이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게, 저도 이 네. 책을 30 초반에 읽고 지금 이제 40대 중반 넘어서 한번 다시 이제 그전에도 중간중간 읽긴 했는데 네. 이게 와닿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몇 번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건강을 잃으면 1년 안에 그 돈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네.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거, 유지하는 거, 불리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쵸. 학교에서는 가만히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과 직장 생활하고 되게 비슷해요. 선생님은 앉아서 이제 선생님은 혼자 강의하시고 아이들은 듣고 필기하고. 근데 네. 회사에서 그 회의 시간도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경험해보신 그 부분이 선생님들이 사업을 해보실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만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에 대해 모르고 생존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께서 돈에 대해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네, 아이들도 왜냐하면 그 소비라고 하는 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때문에 돈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다음 이제 가족관계인데, 사실 이상적인 가족관계는 저는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그냥? 네, 각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게 왜냐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떤 가정들은 자주 모이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리고 어떤 가정들은 자주 모이지 않고 만나도 항상 불편하게 끝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보면 만났을 때 편안하게 만나고 또 이제 편안하게 만나고 서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건 각자가 잘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형제가 있는데 누구 하나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럼 사실은
예, 김병희 혼자 없다고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자 잘 사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어려서부터 먼저 경제 교육을 하셔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약간 놓치시는 게 아이들한테 너는 공부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에 대해 모르고 내가 공부만 한다고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각자 가족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오로지 하는데, 그렇다고 그 아이가 과연 그 공부로 과연 서울대를 갈 만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님들께서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공동체 생활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그런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좀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 이거는 이제 사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께 요즘에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그 세대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지원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네. 되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께는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내가 나중에 부모님이 내 곁에 안 계실 때 내가 그 마음에 좀 그런 죄책감이라든지 후회라든지 그런 게 들지 않으려면 내가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께 지원을 해드리고, 또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게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또 나중에 부모님과 그런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생각인데, 그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대부분 어떤 생각일까요? 잡생각인가요? 잡생각. 맞아요. 가만히 있는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평소에 걱정하던 거, 내가 지금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아니면 뭔가 내가 지금 돈 걱정이 있어,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걱정들이 더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으로 내가 나쁜 생각은 뽑아내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좋은 생각만 내가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독서하는 습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작가님 공부를 인풋 공부, 아웃 공부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공부를 이렇게 분류한 거를 또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잘 이렇게 분류하진 않잖아요. 인풋 공부란 건 뭐고 아웃풋 공부란 건 뭔가요? 네, 맞아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진 않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게 나눠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혼자 책을 읽고 아 그냥 좋은 내용이었다고 책을 덮었어요. 그럼 그거는 인풋이죠. 제가 뭔가 지식을 머릿속에 넣은 거니까. 근데 네. 제가 책을 읽고 아니면 경제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피디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웃풋 활동인 거예요. 이것처럼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고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학습 효율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책을 읽는 거라든가 강의를 듣는 거라든가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활동들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 내가 다른 사람한테 표현해 보는 거랑 아니면 공부한 내용을 보지 않고 적어 보는 거랑 어떤 게 더 학습 효율이 높을까요? 뭐 표현하고 적은 말까?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아이들 공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책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책을 읽고 리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PD님은 리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맞죠?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내가 혼자 읽게 되면 사실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책은 읽었는데 인생은 안 바뀌어. 기억이 안 나라고 하는 분들은 아웃풋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 자체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책을 읽었으면 거기서 무언가 하나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해서 행동을 해야지만 삶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습 방법은 대부분 인풋 공부네요. 맞아요. 뭐 암기하고 네네.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럼 만약에 뭐 이걸 좀 이제 아웃풋 공부로 바꿨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학습의 관점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강의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할 일이 없어. 듣기만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도 설명을 하면 다 아는 것 같아, 이해가 돼. 왜냐면 강의의 목적은 이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 동안 선생님의 실력은 늘지 아이들의 실력은 늘지 않아요. 왜냐면 강의들은 내용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뭘 기억하니라고 물어보면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공부할 때 강의는 집에서 다 듣고 오게 해요. 네. 동영상 강의 만들어 놓고 강의는 다 듣고 오게 한 다음에 백지 시험이라는 걸 봐요. 제가 대학원에서 봤던 시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페이퍼를 하나 줘요. 오늘 배운 게 투부정사야? 투부정사에 대해서 너 아는 거 다 써봐. 그럼 아이들이 이제 개념부터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끝났어. 시험지 뺏어가요. 이제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니까 아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마치 선생님이 강의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정말 이렇게 네. 공부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제 이사 가거나 옮겨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처럼 이제 이렇게 수업하는 곳이 없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오랫동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 아, 잘 될 수밖에 없겠다. 학원 이러면 진짜. 아 근데 이게 그 영어 학원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를 하신 거니까. 아, 그럼 그 프랜차이즈는 다 그렇게 교육시킨 건가? 아니면 그 지점에서 작가님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저는 네. 저희 여동생이랑 네, 같이 네. 프랜차이즈 학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먼저 고민했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들은 사실 매출을 올리려면 교재를 팔아야 돼요. 맞아요. 아시죠? 네, 네. 교재를 팔아야 되는데 그 교재를 사서 내가 쓸 수는 있는데 내 저한테 고객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 이 책으로 공부를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들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강의 개발을 해서 이제 동영상 네. 강의를 다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성인들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작년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배우고 혼자 끝나지 않고 아이들하고 경제 독서 토론 수업을 시작했어요. 네, 네, 심지어 네. 제가 부동산 교육에서 배워온 네. 언제 니네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애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야. 그래서 작년에 요맘때가 부동산이 상승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열기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아이들하고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을 펴서 아파트 값을 보면서 네. 몇 살했어요 애들이? 중학교 적게라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근데 애들이 사실은 자기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말을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너한테 돈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시니 돈 얘기 안 하는데요 아니면 아껴써라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경제교육의 전부인데 제가 이제 그걸 왜 알려주냐면 네.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현재 진짜 집의 어떤 그런 수준보다 되게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뭐가 위험하냐면 부모가 아이한테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아니야. 근데 부유하다는 신호를 주면 아이들은 그 소비하는 나쁜 과소비 습관이 생겨요. 그쵸.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안 하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모르고 그냥 난 우리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20살이 넘어서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집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구나. 근데 나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거구나를 알았는데 그 소비 습관이 만들어지면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경제 어떤 가정 내 경제 상황을 네. 아이들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경제 독서 토론을 시작했어요. 제가 네, 네. 인풋한 걸 아웃풋을 했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네, 여전히 네. 계속 공무원 할래요. 그럼 이제 엄마들 생각을 바꿔야겠다. 엄마들하고 독서 토론을 시작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책을 썼어요. 아웃풋이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그 네. 저희가 저희 이제 동생 그 원장님이랑 같이 하는 독서 토론 모임 인데 처음에는 저희 무료로 했어요. 네네. 학부모님들 몇 분 앉혀놓고 1년 동안 저희 비용 안 받고 하다가 지금은 그게 유료 상품이 됐어요. 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네. 그냥 배운 거를 나눈다는 관점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웃풋을 하시면 이렇게 돈으로 연결이 돼요. 아 근데 이제 그 애들 중1, 중2, 중3 애들 모여놓고 경제 토론 네. 공부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또 이게 좀 마땅치 않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항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사실 이제 항의가 네. 들어온 적보다는 한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이렇게 저 독서 토론 수업도 해주시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솔직히 저 원장님 걱정돼요. 그 엄마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시기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이 시기 아이들은 어차피 공부하기 싫어요. 어떻게 제가 설득을 했냐면 네. 어머니들 어차피 얘네 1년 동안 공부하기 싫은데 얘네가 공부해서 나중에 진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그 원하는 돈 내가 돈 버는 법 알려줄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오히려 저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너네가 원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 여기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니, 그럼 아이들은 뭐 모르겠어요. 학원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엎드려 자거나 안 듣거나 숫자도 안 외우고 하는데 네네네. 이런 뭐 갑자기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 보여주고 뭐 월세니 전세니 이런 얘기 하면은 네네네. 그런
아이들의 그 학습 태도랄까요? 네. 좀 다른가요? 일반 과목들하고? 많이 다르고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머리가 커서 못 내는 아이들은 잘 받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아기 때부터 제 손을 탄 아이들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라는데 저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태도 습관.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처음엔 태도랑 습관만 잡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이고 어려서부터 제가 이끄는 방식대로 따라오는 아이들은 저는 쉽게 공부하기 시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쭈쭈 안 해요. 네. 1학년, 2학년 애기들이 와도 네.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원래 힘든 거야. 공부는 원래 힘든 건데 이걸 이겨내야 네가 성장하는 거야를 끊임없이 설득해요. 그래서 그 설득을 4년, 5년 정도 저랑 함께 설득이 되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끄는 방향대로 잘 따라와요. 어떤 책을 가져온 거죠? 맞아요. 네, 어떤 책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이들하고 반드시 필독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이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독서 토론했고 이제 이거는 완독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두 권 정도만 저희가 읽더라도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그렇게 당하진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조차도 읽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 책에서 적어주신 3단계 부의 확장 공식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 요건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벌지 않아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놓치시는 부분이 내가 현재 내 개인 역량에서 맥스를 못 쳤어.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입사해서 1년 차에는 진짜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던 사람이고 회사라는 곳에 가서 처음에는 말을 알아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름 석사를 했던 또 여자고 내 일에서 일을 성과를 냈던 여잔데 내가 이렇게 영수증 풀붙이고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영수증 풀붙이고 그 전표 처리하고 그리고 일 다 끝나는데 퇴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남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옳은가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했는데 어느 날 제가 좀 멈춰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그럼 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일을 나는 똑바로 잘하나? 근데 그 일도 제가 똑바로 못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런 일을 할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이 하찮은 일을 내가 똑바로 한 다음에 다음 포지션으로 가서 성과를 내고 박수 칠 때 떠나자. 그리고 이제 일단 거기서 성과를 내고 부서 이동이 돼서 거기서도 빠르게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사업을 제 자영업이죠. 제 자영업을 시작을 했고 자영업에서 성과를 내고 사실 여기 부동산은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순서가 요 순서대로 가시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좀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도 안 됐는데 내가 사업을 할 거야. 예를 들어 일도 못하면서 나가면 내가 잘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이제 그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버시다가 지금 이제 어떤 사업 소득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수입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참 편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기대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근데 이제 사업 소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힘들고 좀 리스크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작가님은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노동 수입이 그 사업 소득보다 돈 벌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뭐 좀 힘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게 결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동 수입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노동 수입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따박따박 꽂히는 최대의 장점이 있고 회사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한동안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은 할 일이 없어서 썼던 문서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하면서 옆에 분한테 물어봤어요. 대리님 저 요즘에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게 원래 회사에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일이 없는 상태를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이 많은 것도 힘든데 일이 없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저는 직장 생활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분야에서 정말 평생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회사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부품 하나 끼는 것만 했어. 그럼 그런 사람은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면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만약에 내가 다닐 거야 그러면 한 분야에 어때 뾰족하게 파고들기보다는 저는 좀 그 안에서 왜냐면 회사는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다양하게 그 안에서 업무 경험들을 해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사업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용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자영업은 사업 아니에요.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게 자영업을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치킨 가게 사장님은 한 지점에 프랜차이즈를 내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지 사업이라면 내가 제품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돼요. 9회 초월차선을 읽으면 이 내용이 잘 다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뭐 예를 들어
것처럼 내가 나한테 고용되어 있는 건 셀프 임플로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자영업이고 사업은 아니에요. 사업이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떤 제품의 생산 라인이라든지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 정도는 사실 조금 더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규모는 보통은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업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네. 일단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겁이 많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 잘 될 수도 있는데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망할 수도 있고 저희 건물에서도 망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내려가게 된 것도 털고 나가시는 네, 제가 네. 들어가게 된 건데 내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벌고 싶어? 그럼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나는 리스크는 지기 싫어. 그냥 주어진 거에 만족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냐?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내 그릇을 판단해서 내가 만약에 나는 안정적이고 이런 딱 그냥 매어 이렇게 안정적으로 꽂히는 월급이 좋아. 그러면 그렇게 사시는데 대신 그렇게 살아서 부자는 것대요. 그러니까 노동수입으로는 어떻게든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고. 부자가 되긴 네. 어려워요. 왜냐면 네. 임원급으로 간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네, 나가거든요. 근데 사업은 내가 사업 아니고 자영업. 자영업은 내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 지출들이 비용으로 증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소득 구간일 때 내가 자영업이나 그런 쪽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세금적인 부분에서? 네네네 맞아요. 그 10배 더 크게 생각하라. 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저의 경제 선생님이신 브렌트 카돈이 사용하는 그 구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배의 법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삶이 어려운 이유가 고만고만한 걸 가지고 비슷비슷한 경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치킨 가게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닭을 튀겨서 비슷한 가격에 비슷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상품 자체가 비슷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경쟁할 게 사실은 가격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부자가 못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고 10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어차피 네가 힘들 바에는 네. 그리고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일의 가지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경쟁하지 말고 10배 더 크게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해라. 그래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 이제 그렇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럼 10배 더 크게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10배 더 크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옆에도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의 교육과 어른들의 예로 나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늦게 시작한다는 그 시기가 있어요. 보통 네. 1, 2학년이 영어 시작하는 시기이고 3학년에 오면 늦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너무 늦게 왔죠? 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늦게 왔는데 네. 또래 친구들을 다 압도적으로 무찌르고 앞장서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늦게 왔는데 굉장히 앞서서 나가는 아이들 보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어의 양을 사실 영어는 단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양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쳐대기 시작하면 걔는 이제 굉장히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3학년에 와서 저희는 사실 막 그렇게 막 특목을 준비하거나 그런 학원은 아니에요. 동네 학원이지만 네. 잘하는 네네. 학원인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런 중학교 한 1학년 이때 시기가 되면 그런 학교를 준비하는 아이, 외고나 국제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학원을 옮긴다고 해요. 이제 큰 학원에 가서 준비반에 네.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저희 학원에 있었어요. 3학년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중3 때까지 다녔는데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제가 매일 시키는 거 그냥 꾸준하게 했는데 원서 쓸 때 갑자기 자기 이제 국제고 가겠다고 하더니 그냥 갔어요. 오, 근데 이 아이가 한 거는 그냥 그 자리에 매일 꾸준하게 참석한 거랑 네. 단어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압도적으로 많이 한 거. 그래서 학습으로 비교를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 특히 이제 막 그 교육비 많이 쓰시면서 막 그런 학원들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용을 많이 쓴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의 양이에요.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른들 얘기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네. 제가 수강하고 있는 그 교육이 세일즈 마케팅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60대 세일즈를 처음 하는 한 여성분이 있으세요. 이제 콜드콜이라고 콜드콜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네. 상품이나 내 서비스를 판매하는 건데 이분은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드콜로 1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매일 50에서 100콜 정도 콜을 하시고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한 10콜 하고 이렇게 왜냐면 계속 까이다 보면 그쵸 상처받고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 1년이 안 되는 9개월 만에 억대 업무자가 되셨어요. 와.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양을 행동하면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부자들에게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태도와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부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태도와 관점은 일단 첫 번째 워라벨 따위는 없다. 왜냐면 저도 사실 학원 운영을 하고 네. 처음에는 진짜 뭐 일과 삶의 구분이 없이 네. 1111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니까 저도 워라벨 같은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평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쉬고 싶고. 근데 이게 사실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식 노동자들의 특인데 예전에 노동자들은 연장을 놓고 퇴근하면 집에서는 일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 교육하는 교육업자가 집에서 공부 안 하고 있는 그 녀석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데 워라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집에 가서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이렇게 인형 눈깔 붙이는 심정으로 아이들 막 단어장 작업하고 어쨌거나 내가 워라벨을 원한다는 건 내가 현재 내 일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을 정말 사랑하면 선을 그어서 그렇게 내가 주말에는 깍듯이 쉬고 평일에만 일할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제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은 일단 워라벨이 없다. 근데 네. 워라벨이 없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끝점에 있는 부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다 벌었어. 건강은? 건강? 관계? 맞아요. 다 되게 중요한데 네, 네.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이뤘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행복이라는 걸 네.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거기 왜냐면 우리는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가 해결이 네. 안 돼서 남한테까지 시선을 두기가 되게 어려운데 제가 학원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기적으로 자기 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되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코어 속상대 누구를 도와. 네,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코가 속상대 누구를 돕지? 근데 일단은 내가 괴로운데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학원이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에 아이들하고 경제 수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겪고 나니까 그 아이들하고 경제 수업을 하는 시간을 겪고 나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됐다는 게 고통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성공을 해도 그 후에도 뭔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여행 다니고 힐링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행복에는 한계 효용이 있어요. 인간이 물질로 얻을 수 있는 행복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배워야 될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을 도와줄 때 우리가 네. 진짜 행복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보통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끝점에서 우리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내 코가 석자라서 그런 경우가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다는 공감이 그 말씀이시죠? 안 돼요. 맞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 이제 10조 자산가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네. 10조 자산가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나요? 이 10조 자산가가 이제 그랜트 네. 카돈이라는 그 분인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랜트 카돈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 그랜트 카돈은 밑바닥 세일즈맨에서 자기가 콜드콜로 이제 세일즈를 하면서 현재까지 올라간 그런 분이에요. 12살 정도 된 자기 딸한테 콜드콜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네. 이제 컨퍼런스를 했고 이전에 명단이 있을 거잖아요. 예전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 하신 분한테 전화를 하게 해서 네. 안내를 하게 해요. 이번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네.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어린아이가 전화를 했잖아요. 네네. 장난 전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례하게 끊는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확 끊어버린 사람도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럼 다시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하는데 이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이 자녀한테 이제 자신의 딸한테 이 교육을 시켰던 거는 콜드콜은 우리가 사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절에 무덤덤해지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네. 이유는 작은 문제에 되게 집착해요. 작은 일 하나가 생겼으면 그 감정에 빠져서 다음 스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콜드콜은 끊임없이 거절을 내가 당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내가 되게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냥 감정 쌓여놓고. 근데 자본주의에서 내 감정에 따라서 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누가 네.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콜드콜인데 아이한테 그걸 시키세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매출이 일어났어요. 이제 수강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결제가 일어났고 $400 정도 결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 정도 커미션을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실제로 주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네. 그 커미션이 한 콜 한 콜 네가 했던 그 전화 한 통들이 얼마의 커미션으로 환산이 된다는 걸 전환율을 아이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통을 걸어서 100만 원짜리 뭐 하나 네. 계약이 됐다 네. 하면은 한 콜당 1만 원꼴이다 이 말씀. 맞아요. 그쵸? 이제 100콜을 했는데 맞아요. 네. 이제 근데 그게 커미션이 100만 원 다 되는 거 아니니까 뭐 한 그 중에 20%면은 한 콜당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거절에 무덤덤 해질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아요. 콜드콜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행복한 창조가로 살아가라. 네. 행복한 창조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작가님 책에서는 이제 낯선 단어들이 조합되는 걸 자꾸 느끼는데. 네. 행복한 창조가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되게 네. 낯선 단어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창조가라는 게 사실 뭔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PD님 같이 이렇게 네.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내 시간을 지금 들여서 유익을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네. 지금 영상은 보시는 행위는 소비자예요. 내가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듣는 것도 소비자고 네.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공급자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공급자 관점으로 어떤 상황이라는 듯이 사건들을 보지 않으면 그런 관점들은 얻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때도 영상을 내가 100만 번 본다고 PD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찍어봐야 내가 공급자가 되는 거지 보기만 한다고 내가 PD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공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공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보다 소중한 시간을 지금 지불하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귀하잖아요. 맞아요. 끝점의 부자들은 시간이 제일 귀하고 아무한테나 절대 함부로 시간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기왕 쓸 거면 이렇게 관점을 저는 뽑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 영상에서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가를 내가 만약에 또 영상을 내가 찍어요. 배운 점을 내가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PD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 없이 영상을 소비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돈 버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공급자의 관점으로 예를 들어 이제 저랑 독서 토론 수업을 했어요. 네. 거기까지 했으면 걔들은 소비자예요. 근데 그거를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럼 걔네도 그때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자의 시선으로 시선을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알려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소비자로 맥스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독서 토론에 돈을 비용을 지불하고 들었고 네. 저는 경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마케팅이라든지 뭐 부동산에 이제 다양한 교육을 들으면서 2,500만 원 정도 제가 교육을 했어요. 네. 많이 썼다. 많이 썼죠. 네. 네. 저도 대학원도 사실은 장학금 받고 다녀가지고 제 생에 가장 많은 교육비를 한 해 동안 썼는데 그런 제가 독서 토론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공짜로 주다가 돈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받는 돈은 이분한테 껌값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많은 돈과 돈보다 어려운 게 사실은 시간이거든요. 그쵸. 시간을 들여서 내가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독서 토론입니다를 얘기하면 이분한테는 이 비용이 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먼저 소비자로 경험을 하고 근데 소비자로 경험할 때 여러분 반드시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지불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심리가 있어요. 나도 돈을 써봤으니까. 네, 네. 근데 공짜만 소비한 사람들은 그 심리가 네. 안 생겨요. 그래서 돈을 내고 돈을 쓰다 보면은 뭐 좋은 책도 있고 나쁜 책도 있고 좋은 교육도 있고 뭐 쓰레기 같은 교육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다 모든 게 경험 커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또 저는 이제 제가 블로그 교육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인데 고가의 비용을 내고 제가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10년 동안 블로그를 저는 학원 블로그를 관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의 10년의 경험치와 하루 동안 가서 시간을 쓰고 고가의 교육비를 내고 듣고 와서 네. 제 학원 블로그로 지금 사실은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거의 다 결정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전화 통화하고 저희 예전에는 이제 오시게에서 상담했는데 요즘에는 블로그 보고 전화하면 설문지 보내고 읽어야 될 글 3개 정도 보내요. 다시 통화해요. 전화해서 이제 언제 등록하러 오실 거예요. 와서 카드 결제하고 가는 거예요. 끝. 그래서 제 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브랜드 블로그 관리를 제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제가 블로그를 관리해드리면서 유료로 비용을 받고 근데 이게 명분이 되는 게 저는 10년 동안 블로그 관리를 했고 전문 교육을 받았고 저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분들한테 받는 비용이 그분들이 미안한 비용이 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네. 저도 예전에 제가 이렇게 공급자 시선이 없던 시절에 놓치고 살던 건데 아까 제가 저희 학원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 지인 원장님 중에서 제 거를 보더니 어머 원장님 나 이거 돈 내고 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게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 원장님 무슨 필요하면 그냥 원장님이라 봐요 라고 하고 거절을 했는데 이제 그 원장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그 원장들 커뮤니티에 저희 학원하고 되게 비슷하게 수업을 하는 어떤 학원이 자신이 겪은 경험담 고생담을 하나씩 이렇게 스토리를 올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와, 네네. 저희 동네 학원이에요. 알던 분은 아니고? 알지는 않는데 네. 왜 알았냐면 그분이 이제 학생들 자료를 공개했는데
거기 제가 아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작가님 되었던 학생이 글로 간 거군요. 맞아요. 그쪽에 있던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돼서 어려워하던 아이였는데 그쪽에 그 친구 이름이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소비자 관점으로 생각한 거죠. 내 아이들에게만 공급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거를 근데 원장들끼리 서로 알거든요. 야, 네. 이거 누가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분은 그거를 사업화해서 지금도 굉장히 잘하시고 있어요. 야, 똑같이 강의를 했는데 맞아요.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생각을 내가 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을 반드시 가지시면 좋겠어요. 작가님은 지금 어쨌거나 이제 프랜차이즈 학원에 이제 브랜치를 운영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험도 충분하신데 내가 직접 뭐 개인 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프랜차이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브랜치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일단 제가 그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영어 하나로 애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하나로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네. 올라왔는데 이제는 솔직히 영어 하나로 걔네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학원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확장해 보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더 정말 얘네가 멀리 인생을 좀 멀리 네.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주고 싶어서 이제 현재는 그냥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어 하나만 자료 사용 받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영어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를 네. 해보겠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마케터라든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다 저희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 달에 애들이 벌 수 있다고 최대로 생각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애들한테 크죠, 300만 원. 크죠. 네. 그리고 진짜 욕심내서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1,000만 원이래요. 네. 제가 물어봐요. 너 주변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있어? 네. 없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버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으면 걔는 그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쵸. 가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얘들아 회사에 앉아서 96로만 돈 버는 게 아니야. 선생님 지금 하는 거 봐. 나 지금 블로그에서 돈 벌고 있는데 너네도 이렇게 돈 벌 수 있어. 와, 좋은 학원이다. 영어는 사실 네. 저한테 명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자본주의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원에 보내세요. 그럼 누가 결제하겠어요? 네. 그래서 영어는 명분으로 더 정말 얘네들 인생에 필요한 걸 저는 주고 싶어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되기 시작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떤 제가 몰라서 놓치고 살았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 영상 보시는 이제 30, 40대 어머님들이라고 하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라고 하면 내가 예전에 살던 세상과 지금은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면 어떤 직업군이었죠? 뭐 변호사, 의사 맞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게요. 변호사, 의사는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돈이 나와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내가 직접 진료를 하는 의사가 아니라 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고용을 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내가 빠져나와도 돈을 벌지만 의사나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요. 플러스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의사나 변호사 혹시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느 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소득이 높은 지역의 아이들이 학구열이 높고 그쪽에서 이제 좋은 학교 진학률이 좋다 나오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은 끝났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개천이 옮겨갔어요. 어디로 옮겨갔어요? 개천이 네. 예전에 그런 전문직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든지 창업 쪽으로 저는 옮겨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은 학교를 가서 대기업에 가서 그렇게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알겠지만 그 삶이 과연 행복한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고 해도 업무 강도 자체가 쉽지 않고 중요한 건 그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근데 그렇게 대기업에 가야 된다, 공무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공무원 대기업을 경험 못하신 분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경험 못한 걸 왜 우리 아이한테 권하냐고 물어보면 좋아 보인대요. 근데 좋아 보이는 거랑 안에 들어가 좋은 건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럼요. 그리고 대기업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40대 초반이면 나가 준비하셔야 돼요. 요즘도 취업이 늦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걔 인생에서 반짝 진짜 5년, 6년 어쩌면 진짜 10년이 안 되는 기간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부터 학교 끝나고 학원을 돌아요. 근데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보면 돈 벌려고 공부한대요.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너 왜 공부해? 그러면 취직해서 돈 벌어야죠. 저는 근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취직해서 돈 벌려고 세상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강점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모든 아이들이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들조차도 모든 걸 다 골고루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마다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전 과목을 잘할 수 없는 애인데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 좌절감을 느끼면서 얘는 계속해서 그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명문대 대기업만의 목표로 하지 말고 우리 아이만이 가진 고유한 좀 강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건 뭐고 얘가 좋아하는 건 뭐고 또 얘가 언제 행복한지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그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모두가 다른데 왜 모두 똑같은 일을 통해서 똑같은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거는 자본주의 세상에 저는 우리가 세뇌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사회 공공재로 써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밑에 갔다 이렇게 심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본주의 세뇌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본주의를 모르면 나도 당하고 우리 아이도 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시고 깨어있는 부모님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물려줘요. 근데 가장 크게 물려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그 생각과 믿음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경제관념. 내가 만약에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져요. 근데 사실은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어려서 만들어진 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모님이 자식한테 나를 복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내가 과연 올바른 원본인지 생각해 보시고 원본으로서 좀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을 채우면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영어학원 말고 약간 자본주의 학원을 하시는 게 아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네. 자신의 지금 본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근데 진짜 저는 근데 영어라는 탈을 벗기고 차라리 네. 대놓고 좀 자본주의 경제학원 이런 것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 이거 사실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네.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은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거든. 니네가 학원 없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세상에 나 진짜 왔으면 좋겠어. 정말이에요. 근데 11년째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터치를 해주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뭐라고 할까 그 공부라는 것 습관 자체도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혼자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너무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를 명분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의 저자 주은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